이데일리 편집국 기자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이 기자들과 함께 그 시장 얘기들 좀 기업 얘기들 또 산업 얘기들 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코노미스트인 오늘은 정두훈 기자와 함께 참 국민주인데 네이버 카카오 실적이 좀 부진하고 기업 주가도 좀 부진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종목인데 두 회사 네이버 카카오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 기자님 일단은 우리 조금 옛날 얘기로 가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라이벌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왜 그렇게 봐야 돼요? 네, 그 이제 라이벌이라고 하면 이제 분야를 막론하고 세계 최정상에 있는 둘의 대결은 세간의 이목에 쏠리기 마련이잖아요. 네. 네, IT 업계의 대표적 라이벌 기업이라고 한다면 단연 네이버와 카카오가 꼽힙니다. 네. 네, 국민 플랫폼 지위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이버는 검색 기능으로, 카카오는 메신저 서비스로 국민 플랫폼 지위를 구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양사 모두 각자 주력 서비스 분야를 평정한 뒤에 사업 영역을 금융, 모빌리티, 콘텐츠, 커머스 등으로 순차 확대했는데요. 네. 핵심 서비스의 기능 강화는 물론 사업 다각화를 꾸준히 진행한 결과 네이버와 카카오가 운영하는 플랫폼의 월간 이용자 수는 4,50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상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로 등극한 셈인데요. 양사는 이와 함께 그간 쌓은 IT 역량을 바탕으로 B2B 솔루션 분야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올리고 있기도 합니다. 핵심 서비스에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사업 구조가 매우 유사하다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된 매출원은 광고 수익으로 같기도 합니다. 네, 핵심 서비스를 기반으로 진출한 사업 범위가 비슷하고 예. 매출 구조에서도 큰 차이가 없어 자주 비교 선상에 오른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네, 특히 웹툰과 웹소설 분야에서는 직접 경쟁 구도에 있기도 합니다. 이 지점도 두 기업을 라이벌로 부르는 주된 배경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네. 사업 구조가 유사한다는 건 대외 여건에 대한 영향도 비슷하게 받는다는 의미인 거고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나 광고 시장의 호불항 등에 따른 사업적 변화가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네. 하락과 상승의 정도의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양사의 주가도 그래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곤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공통점도 있고 굳이 차이점을 따진다면 주가 차이가 많이 나고 한쪽은 오너리스크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그렇죠. 힘든 상황이고 한쪽은 네. 일단 뭐 그런 오너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은 덜한데 네. 해외 쪽 사업에 리스크가 또 발생했던 그렇죠. 게 또 좀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그 얘기를 좀 그래서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올해 상반기가 뭐 주가는 둘째치고 주가가 부진한 이유도 사실 마찬가지 이유이긴 하겠습니다만 네이버 카카오 두 회사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좀 보냈어요. 맞습니다. 네. 그 비교적 시장 상황에 따라서 사업적 호불항을 좀 겪어왔는데 네. 올해 2분기에는 대외 그 여건과는 별개로 자체 문제 때문에 좀 리스크가 그렇죠. 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내부에선 올해 상반기에는 새로운 사업적 시도를 펼치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업 불확실성이 좀 증대되던 시기였는데요. 네이버의 경우에는 지난 2분기 내내 이른바 라인 야후 사태를 겪어왔습니다. 네. 카카오는 SM 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의혹으로 대변되는 사법 리스크로 창업주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마주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구속은 지난 7월 발생한 일이긴 하지만 검찰의 수사망은 그 이전부터 좀 좁혀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역시 올해 2분기에 사업 불확실성 증대를 겪은 셈인데요. 이런 상황이 좀 이어지면서 2분기 실적이나 사업 불확실성도 좀 증대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런 화면에 나오는 저런 모습, 그러니까 총수가 오너가 저렇게 이제 엄청난 이제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네. 받으면서. 어딘가로 이렇게 조사받으러 가는 그게 검찰이든 경찰이든 이게 사실은 국내에서 제조업 쪽의 오너들이 회사의 오너들이 네. 참 흔하게 봤던 일이긴 한데 이렇게 IT 업체 수장이 저런다라는 거는 사실 좀 아마 IT 업계에서도 처음일 거고 맞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었는데 그만큼 여러 가지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좀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인데 일단 네이버 라인 야후 사태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되게 기사도 별로 안 나오고 잠잠하잖아요. 그렇죠.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지난번에 최수연 대표 2분기 실적 발표 때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당연히 있었고 얘기는
우리는 라인 야후 지분 뭐 매각하거나 이럴 계획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던 거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지금까지 상황인데 지금 맞습니다.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렇죠. 그 외교적 분쟁으로까지 격화됐던 그러니까요. 사안이었는데요. 라인 야후 사태라고 불리는 요 사안은 지난 2023년 11월 메신저 앱 라인에서 약 52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작된 사안입니다. 예. 네이버 클라우드와 라인 협력사 PC에 심겨져 있던 악성 코드가 클라우드 서버를 타고 라인 시스템에 접근해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네. 네이버가 만든 라인은 월마다 108개국에서 약 2억 명이 접속하는 글로벌 앱으로 한국 기업이 만든 앱 중에서 가장 성공한 플랫폼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본에서만 9,600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데 당시 보안 사고가 국내에서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일본 내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였던 이유가 여기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일본 총무성은 이에 지난 3월과 4월에 걸쳐 라인 야후에 두 번의 행정지도를 내리고 네이버와의 지분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요구를 내렸습니다. 일본 총무성이 같은 사안에 두 차례 행정 지도를 그것도 한 달 사이에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요. 네. 문제는 행정 지도에 단순히 보안 강화를 넘어서서 경영권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그때도 논란이 됐던 게 좀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럼 일본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뒤에 백그라운드에 소프트뱅크 얘기도 뭐 나오고 했습니다만 결국 일본이 라인의 경영권을 가져가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뺏어가겠다라는 그렇죠. 거냐 사실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뭐 법정 얘기도 나오고 복잡하게 진행이 되다가 지금 그 얘기 또 쏙 들어가서요. 맞습니다. 이게 그 라인 야후의 지배 구조를 좀 보면 어떻게 이 경영권을 가져가려고 하는지를 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라인 야후의 최대 지분을 들고 있는 곳은 A 홀딩스라는 기업입니다. 네. 네이버의 라인과 소프트뱅크가 운영하는 검색 서비스 기업 야후 재팬이 합병을 하면서 만들어진 곳이 A 홀딩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 홀딩스의 지분은 그래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소유하고 있는 구조인데요. 네. 네이버가 보유한 A 홀딩스 지분 중 단 한 주라도 소프트뱅크 측에 넘어간다라면 라인 야후의 경영권을 네이버가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정부의 자본 관계 재검토 요구는 사실상 소프트뱅크에 네이버가 지닌 라인 야후의 경영권을 완전히 넘기라는 압박으로 해석이 됐는데요. 이에 곧장 국내에선 반일 감정이 고조가 됐고 그렇죠. 예, 한일 정상회담의 그 테이블에 오를 정도로 사안이 격화되기도 했습니다. 양국 정상까지 나서서 완만한 해결을 강조해서인지 일본 총무성은 최근 지분관계 재검토란 기존 입장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예. 이에 현재는 그 네이버의 지분 변동 없이 라인 야후 사태가 마무리된 상태인데요. 네. 네이버가 라인 야후의 경영권을 잃게 되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네이버는 다만 지는 그 올해 2분기에 그 라인 야후 사태의 발이 묶이면서 이 기간 새로운 사업적 시도를 펼치지 못했다라는 점은 좀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런 큰 상황이 벌어지면 회사의 에너지가 일단 일정한 총량이 있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회사의 기술 개발이라든가 사업의 성장성을 높이는 쪽에 투자되는 부분들, 투여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직원들도 관심이 네. 다 온통 거기에 쏠릴 그렇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2분기 실적 지난번에 나온 걸 보면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괜찮았어요. 맞습니다. 호실적이었죠. 그래서 네. 어쨌든 네이버가 뭔가 좀 바닥을 찍고 뭔가 좀 다시 이제 올라가는 여지가 마련이 되는 이런 기대감들이 투자자분들이라든가 실제로 또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으실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 네이버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 불확실성 증대에도 올해 2분기에 그 사업 부문 대다수가 성장하는 성과를 올렸는데요. 심지어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다시 써내기도 했습니다. 예. 특히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2023년 1분기 이후 6분기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구체적으로 올해 2분기에 연결 기준 매출 2조 6,105억 원, 영업이익 4,727억 원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기업의 대표적인 성장 지표인 영업 이익률은 18.1%로 집계되기도 했는데요. 네. 매우 높은 수준이죠. 그렇죠. 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8.4% 증가했고 영업 이익도 26.8% 상승하는 성과를 써냈습니다. 라인 야후 사태에도 이런 호실적을 기록한 건 광고 매출의 상승과 커머스 부분의 성장 덕분인데요. 광고 부분을 포함하는 서치 플랫폼 사업 부분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한 9,78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커머스의 경우 중고 거래 플랫폼 크림의 진격 덕분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6% 상승한 7,190억 원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해외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와 별개로 국내 사업에서는 탄탄한 모습을 보이면서 실적 성장을 이룬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근데 카카오는 결국 이제 이게 사법 리스크라는 거.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뭐랄까 이제 비즈니스적인 측면이 아니어서 이게 참 이게 어디까지 갈지 참 감안하기도 힘들고 또 사법 리스크라는 게 재판이 벌어지면 이게 굉장히 또 오래 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카카오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SM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이거가 핵심 원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앞서 말씀드렸던 라인 야후 사태가 올해 그 상반기 IT 업계를 좀 지배했던 이슈였다라고 그렇죠. 하면 네. 카카오의 SM 엔터 주가 조작 의혹은 현재 IT 업계의 이목을 좀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아직 진행 중이니까 맞습니다. 예. 네. 카카오는 지난해 2월 그 하이브와의 공방 끝에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당시 하이브는 주당 12만 원에 SM 엔터 주식을 확보하는 공개 매수를 진행했는데 그런데 공개 매수에 참여한 물량은 단 4주에 그쳤습니다. SM 엔터 주가가 하이브 공개 매수 나흘째부터 12만 원을 웃돌았기 때문인데요. SM 엔터 주식이 하이브의 공개 매수 가격보다 높게 형성된 게 카카오의 개입 때문이라는 게 검찰 측 시각입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카카오가 하이브의 SM 엔터 인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 원을 동원해 주식을 장내 매입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검찰은 또 김범수 창업자가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 조정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그간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김범수 창업자를 직접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법원에 김범수 창업자를 구속해 조사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네. 법원이 지난 7월 23일 해당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카카오는 총수 부재란 초유의 사태를 마주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검찰은 이어 지난 8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범수 창업자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최대 구속기간은 20일이었는데 그렇죠. 검찰이 김범수 창업자를 구속기소하면서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까지 늘어난 상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김범수 의장, 이제 경영쇄신위원장이죠. 네. 그 영장 발부됐을 때 영장 발부의 이유가 이제 증거인멸 우려. 그러니까 도주는 사실 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증거인멸 우려가를 컸다라고 이제 재판부가 결정을 한 건데 판단을 네. 한 건데 좀 말씀하신 대로 6개월이나 구속 기간이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뭔가 이게 구속 기간이 는다라는 얘기는 조사할 게 많다는 얘기고 조사 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혐의 입증에 또 만만치 않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네네. 시기적으로 보면 작년 2월에 이제 그 인수전 벌어졌고 그렇죠. 그다음에 얼마 전 7월에 이제 구속됐고 결국은 연초 정도쯤에 뭔가 수사망 이게 좁혀졌다 네. 시기적으로 대략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사법적 리스크가 그 카카오 사업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데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김범수 창업자의 역할이 좀 넓어지던 시기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사법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게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김범수 창업자는 지난 2022년 3월 스스로 이사회 의장에서 내려온 바 있습니다.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이라는 직책은 유지했으나 공식적으로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것인데요. 네. 김범수 창업자가 다시 회사 경영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건 지난해 11월부터입니다. 규제기관의 제재와 검찰의 수사 압박 그리고 문어발 확장 등에 대한 대외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기업 쇄신을 이끌겠다는 취지였는데요.
김범수 창업자는 경험 복귀 이후에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을 비롯해 CA협의체 공동의장과 경영쇄신위원장 등 세 가지 직책을 맡을 정도로 그룹 내 역할을 넓혀왔습니다. 예. 올해 2분기엔 김범수 창업자의 활동이 넓어진 만큼 사업 리스크도 함께 고조됐다라고 볼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네. 참 이렇게 한참 좀 사실은 제가 좀 차트로 네. 코로나 때 상황을 좀 찾아보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 그때 한참 이제 주가가 최고점 찍을 때였잖아요. 그때 맞습니다. 56만 원. 네. 2021년 4월에 56만 원 찍고 지금 주가가 3만 5천 원입니다. 네. 이제 투자자분들은 정말 아주 그냥 갖고 계신 분들은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계실 텐데 카카오에 대한 불신도 그냥 그치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사월 리스크까지 발생했고. 그런데 네이버와 카카오를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뭐 결론을 낸다고 그러면 네이버는 어쨌든 라인야우라는 최대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걸로 그렇죠. 봐야 되는 거고 네. 카카오는 최대 악재가 진행 여전히 진행 중인 거고 이게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처음으로 들어간다면 이 라이벌 관계라는 게 이제는 뭔가 이제 금이 가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완전히 좀 다르게 두 회사를 봐야 되는 그런 시기의 어떤 시작점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그 양대 플랫폼 기업의 미래 먹거리라고 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AI가 꼽힙니다. 그렇죠. 네.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다 AI에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앞서 그 라인야우 사태로 네이버가 그 좀 사업적 발이 묶였었다고 하면 이제는 그 네이버 AI에 좀 전력 투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일부 성과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카카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때 핵심 키워드로 AI를 꼽았는데 지금 사법 리스크가 좀 진행되고 있고 그거 그룹에서 김범수 창업자가 역할을 넓혀오던 시기에 이런 총수부재의 상황에서 AI에 과연 전력 투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AI가 갖춰져야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과연 이거의 기술력을 좀 갖춰 있느냐라는 의문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이 할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 관련해서 하나만 더 좀 짧게 예. 여쭤보면 이번에 실적을 보면 대부분의 실적들이 다 대부분의 그 부문들 실적이 다 좋았는데 콘텐츠 쪽만 실적이 조금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 콘텐츠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치즈직 그거 새로 이제 론칭한 네. 거 그게 이제 네이버에서 굉장히 적조를 밀고 있는 분야이긴 한데 그 상대방은 예전에 이제 아프리카 TV였던 맞습니다. 수비고 네. 근데 수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뭐 그러더라고 거기는 별풍선이라는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치즈직은 좀 애매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요 한 부분은 이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콘텐츠 쪽은? 그 콘텐츠 분야는 그 말씀하셨던 것들은 치즈직 분야에서는 그 숲은 콘텐츠 다각화를 그 노리는 반면 치즈직은 게임 특화를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숲이 아프리카 TV 할 때도 그 게임 쪽으로 되게 이렇게 해서 확 성장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내용이 좀 있고 그 사업 일단 그 지점에서는 사업 확장성 측면에서는 네이버가 조금 다소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글쎄. 예, 근데 네이버 전체 실적 중에서 콘텐츠 부분이 차지하는 것은 그 최근에 상장한 네이버 웹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근데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이번에 IPO를 좀 진행하면서 일회성 비용이 많이 상당 부분 반영이 그게 됐고, 좀 컸구나. 예. 예, 그리고 그 결국엔 웹툰과 웹소설의 주 고객층은 20대 와 10대인데 그렇죠.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인구 절벽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줄 수 있다. 네, 구조적으로 국내에서는 사업이 좀 위태로울 수 있지만 글로벌리하게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나스닥에 상장을 한 맞습니다. 거고 네, 거기서 성과가 나온다면 콘텐츠 분야에서는 네이버가 충분히 성장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이버의 이 사업 포트폴리오가 전반적으로 다 좀 더 괜찮게 볼 수가 있겠다. 네. 좀 네이버 주가가 올라가서 네이버 갖고 계신 분들, 투자자분들, 주주분들 좀 마음이 좀 가벼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